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북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리 목사님 만나면서 배운 게 있다라 그런다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하는 것. 네, 그걸 아마 계속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뭘 할지에 대해서 정말 한 단어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야, 너는 경험이 있잖아 이미. 그래서 저는 저를 엄청나게 신뢰하시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 해리 목사님의 쓰셨던 책을 다 읽어보고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뭘 어떻게 내가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다리 좀 꼬고 앉겠습니다. 그냥 불편해서.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책 그 아보다 그리고 페리파토스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읽고 오셨는지 되게 궁금하고 안 읽으셨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손을 안 들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궁금하실까를 제가 표정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질문을 해나가는 방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인트로와 함께 우리 목사님께서 이 책, 두 책이 누구를 위해서 쓰셨고 아주 3분 안에 이 책을 아니, 서머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교보문고에서 북서트 할 때는 저자한테 1분밖에 시간 안 주더라고요. 사실은 제가요 근자의 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2009년도에 그 위암 수술을 받으면서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 아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 깨닫고 제가 너무 남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내중진중하고 살았는데 혹시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뭐라도 그동안 날 위해서 주셨던 모든 지혜와 경험 이런 걸 좀 남겨놔야 되겠다고 시작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2010년도에는 이제 뱀이라는 것을 번역했고요. 2010년도에 또 일터 형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로잔에 있는 그 마켓플레이스 민스 많은 참조해서 썼고 그러고 끝내려고 했더니 한국에서 뱀이 많이 좀 이렇게 회자는 되는데 정리가 안 돼서 제가 크리스천 사학과 뱀이라는 책을 2005년도에 쓰고요. 그러고 났더니 또 이제 뭐가 걸리냐면 이러고 죽으면 애들한테 뭔가 해줄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애들하고 많이 오래 떨어져 있었어요. 애들은 미국에서 자라고 제가 미국에서 살 때도 여기저기 뭐 일 때문에 다니느라고 그래서 그 애들한테 미안한 감정으로 그 아들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자기 자식 교육에 뭐 금원으로 자원으로 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출판사가 요구해서 그래서 그다음에 뭐 썼냐면 당신이 그 아드라를 썼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좀 쓰라 그래서 마침 우리 아들 둘하고 재작년인가요 두 달 동안 동남아 7~8개국을 여행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제가 알던 사업가들, 선교사님들과 만나면서 우리 두 아들에게 아빠가 뭘 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들 데리고 세계여행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아빠가 뭐하고 살았는지를 우리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때 나누었던 얘기들, 보여줬던 것들에 대해서 썼던 책이 페리파토스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생각했죠, 교회. 제가 황당하게 목회하거든요. 1년에 반 이상 비고 교인도 2년에 한 번씩 해쳐 모여 하고 2년에 한 번씩 자기 신앙생활하기 편한 교회 보내거든요. 항상 2년마다 15명으로 시작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끗끗하게 남아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뭔가 내가 왜 이런 목회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목회 관계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썼고 크리스천 사학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쓰여졌다 그래서 특히 CBMC 멤버들이 요청이 많아서 쉽게 풀어 쓴 책이 아보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뱀책하고 돈책, 크리스찬 파이낸싱 책, 그리고 아드라2 아마 2~3년 내에 줄줄이 나올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60살인데 제가 환갑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열심히 쓰고 그러려고 했습니다. 여기입니다. 꽤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책을 여러 권 쓰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승원아, 승원아, 얘 좀 혼내줘. 그 시작을 하면서요, 목사님이 전에 쓰셨던 책 중에 관계에 대한 책, 그 방금도 이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지 않습니까? 관계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해놔야 되고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이거 주제하고 관계 없는 거잖아, 그거. 예, 많은 사람들이 저의 괴팍한 행동을 보고 그럼에도 1년이면 뭐 지구를 몇 바퀴씩 돌면서 가는 곳마다 뭐 최고의 음식을 얻어먹고 막 들어올 땐 돈을 몇만 원씩 갖고 돌아오고 우리 집사람 명품도 수없이 얻어갖고 오고 저거 사기꾼인가? 그렇게 의심도 많이 하고 우리 동호 형님도 야, 너 돈이 어디서 돌아다니냐? 그런데 저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미니멈으로 살자, 미니멈으로. 그리고 조금이라도 돈 있으면 모아놨다 좋은 일에 쓰자가 저희 사모님입니다. 예. 저는 한 30년 가까이 다니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세계적으로 알았어요. 나중에 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나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람을 맺어가는 방법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김 목사님은 대중이 좋아하시지만 극소수의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천 명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저를 가면 동생처럼 형처럼 스승처럼 저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어떤 경우는 사업적인 파트너도 되고 선교적인 파트너도 되고 그래서 나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네트워크를 누릴까 그거를 쓴 책이 관계의 책입니다. 네. 또 길었는데.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해리 목사님의 페이스북 친구이신 분들은 정말 전 세계를 재밌게 돌아다니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 이 궁금증을 안 가지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되게 부럽다는 생각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은 항상 맛있는 음식들이 이제 올려져 있습니다. 그 맛있는 음식과 또 삶 관계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연관성이 있길래 맛있는 음식은 왜 필요한지를 좀 인트로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위를 잘라내고 나니까 저희 집 사람이 제가 뭘 먹는 걸 굉장히 관심을 써요. 제가 막 먹는 것 같으나 소화 잘 되고 위에 부담 없는 음식은 먹는데 항상 그걸 먼저 띄워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집 사람만 보라고 보내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걸 모르고 막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100%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좋은 음식 먹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올린 거예요 사실은. 아 진짜로요? 정말이야. 야 얘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믿냐. 아주 심플한. 아, 정말이야 정말. 아, 네. 그랬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나쁜 네. 성격이 있어서 맛없는 거 사주면요 막 얻어먹으면서도 화를 막 냅니다 제가. 그리고 하도 제가 예를 들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수십 번을 갔잖아요. 뭐 안장로님, 윤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저를 제 습성을 아니까 저를 가기 전서부터 지금 이미 새로 생긴 식당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걸 미리 골라놓으세요. 제가 가면 그거 싹 사주시죠. 그런데 그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만 빼고 다 얻어먹는 편입니다. 아, 예.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저는 맛있는 거를 목사님하고 먹은 다음에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음식을 되게 이렇게 연료원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누군가랑 먹고 나니까 그 사람하고 그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에 음식을 누구랑 같이 먹을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왕이면은 맛있는 걸 먹으면 참 좋은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맛있는 것을 먹자고 하시는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모님한테 사진 보내려고 한 거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은 우리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저는 그 서울 출신이고 장장로님 제가 그 무교동 광화문 이쪽에 조파고는 아니었지만 우리 아버님이 그 동네에서 사업을 하셔서 아버지 쫓아서 다녔던 단골집이 많아요. 아직도 해요. 40년 된 집들이. 전 거기 가면 아버지 생각이라도 눈물이 막 나요. 지금도. 아버지 사랑을 너무 받았거든요.
뭐 그래서 니네들이 가는 그런 집들이 다 거기야. 예, 예. 네, 예. 우리 부창동 선생님도 가시는 데가. 예. 본격적으로 좀 이제 책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 제가 이 아보다라는 책에서 좀 다 기억에 남지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온 어찌 보면 이유이기도 하고요. 되게 선명한 이제 구절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 멘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네가 주도할 수 있는 곳에서는 멘토를 만나지 못한다가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되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기에 오늘 이제 서울에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 같이 온 이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고 필리핀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아마 다른 생각을 안 하고서 혼날까봐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안 간다고 하면 혼날까봐 생각도 있었지만 이분들이 부르시는 곳이면 그냥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책의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이 여기에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함께 온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이승원 대표님 이 책을 보시면서 특별히 예 특별히 좀 와닿았던 부분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아보다도 좋고요 페리파토스도 좋고요. 예. 아니요, 지금 아니요, 약간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책에 또 저기 추천서를 써주신 우리 조원희 변호사님께서 이 책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것들. 내 삶에 좀 적용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냥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교제하게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동료나 선후배들을 이제 가까이 오래 이렇게 지내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더 풍성한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삶에 인생에 멘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많은 전환기들을 맞게 되는데 그때마다 물어볼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상의할 수 있는 멘토가 있는 분과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내가 하는 분하고는 한 5년, 10년, 15년, 20년 지났을 때 삶의 방향이나 어떤 풍성함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나 가끔씩 이제 우리 김동호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 장로님 나오시고 우리 목 목사님 나오시는데 그렇게 같이 모일 때마다 이분들이 나의 멘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같이 모이는 우리 후배들 만날 때마다 이 친구들이 나의 같은 동년배 그룹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도 내가 이분들을 만난 게 참 도움이었고 앞으로 또 이분들을 내 멘토로 생각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같이 상의하고 같이 묻고 여쭙고 하는 것들이 내 인생의 큰 복이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제가 받은 만큼 또 후배들에게 또 받은 만큼 좀 돌려줘야겠다. 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너 변호사라고 모범답안만 쓰는구나 너. 고맙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책을 읽으신 분 중에 그 워낙 사실 페리파토스랑 이 아보다가 주제로 치면은 상당히 넓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라는 걸로 처음에 얘기를 시작을 했고 음식 얘기도 하고 멘토라는 이야기들 이게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인데 상당히 넓은 주제입니다. 혹시 책을 읽으시면서 내가 좀 되게 많이 와닿았다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실 분이 있으시다 그런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다음 질문을 제가 여러 가지를 뽑아왔는데 진도를 좀 그 방향에 맞춰서 해보려고 하는데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오 있습니다. 예, 예, 이승원 대표님. 시켰는데 안 하면 이상한. 이 나왔어요, 아이 나왔어. 제
제가 저 두 책을 읽고요.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시니어들 보시고 멘토님들 보시고 얘기하다가 저 이렇게 젊은 제 나이서 마흔 또래들 제 큰 형님이 아까 조은희 대표님인데 가끔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사업을 하지만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오퍼를 받는 위치에 있어요. 이런저런 제안을 많이 받는데 목사님과 저 얘기하고 책을 읽으면서 각 다양한 직업군에는 언어들이 섞이면 되게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건설업을 하는데 저 친구는 금융업을 하고 변호사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언어가 섞이면서 되게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설악산 갔다 오고 나서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어떤 오퍼가 오면 이 그룹에게 논의하고 내 의견과 전혀 상관없이 내 삶과 상관없이 이 그룹에서 결정대로 따라보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들이 들어보고 별로다 라고 해서 따라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실천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적어도 멘토라 생각하고 또 이분들이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분들을 부심 믿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제 믿음은 있다 없다의 개념이지 얼만큼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라서 한번 행동도 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좀 전책에 따라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약간 좀 목사님 찬양하는 그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미안, 그 내가 제 지명한 거 아니야? 네가 지명해. 네. 아 죄송합니다. 네. 평상적으로 이러고 지내니까. 네, 제가 급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아부다라는 요 제목이 뭐 친숙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거 여기서 책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제목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출판사에서는 이 책을 읽어보고 책이 200권밖에 안 팔릴 거다. 이거 뭐 크리스천 중에서도 특히 사업가들이 사니까요. 근데 제목을 아보다로 정하니까 이거는 뭐 팔릴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안 팔려서 좋으니 아보다로 찍자. 왜냐하면 저는 삶이 아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업도 아보다요. 전 목사이니까 목회도 아보다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네. 근데 그 아보다가 중에서 특별히 비즈니스맨의 영역을 다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아보다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우겼습니다. 근데 아직도 출판사에서는 이름을 조금 풀어서 쓰면 책이 좀 더 팔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고집한 것은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핵심 키워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키워드만 있으면 인생을 풀어가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그 코리안 크리스천 그 비즈니스맨들에게 아보다만 알려줘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고집이었어요. 그래서 책은 몇 권 팔렸나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제 책이 기본 나오면 한 2천 권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찍어주는데 제 책은 난 크리스천 기업에서 찍어줘요. 크리스천 출판사도 아니고 찍어주는데 이 책은 아직 2천 권 안 나간 것 같아요. 몇 달 안 됐으니까. 예. 네, 뒤에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이 아보다 책에서 아보다를 좀 먼저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크리스찬 사업가라는 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회심 단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 단계, 그리고 패러다임 시프트 단계, 그리고 믿음이 통합되는 단계 이렇게 발전해 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대 기독교인들이 주로 어떤 단계에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그 닐 존슨인가? 예, 그 어르신한테 좀 허락을 얻어 갖고 제가 그 책을 좀 번역하고 좀 각색한 내용이긴 합니다. 저는 그 CBMC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CBMC 멤버들이 2단계에서 3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와 돈과 가정과 이 믿음 전체를 하나에 통합시키는 것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다루면서 그 정도는 끝나야 비즈니스 미션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돈이고 자기 삶이고 하나님 거를 전제로 해야 사업이 가능한데 뭐 기도하고 사업하는 이런 거랑 좀 당연히 다르다는 개념에서 이걸 정리했고 원래 이게 10가지예요, 10가지. 나머지는 이제 뱀책에서 쓰려고 그러는데 이 4단계가 넘어가는 크리스찬 사업가를
장정호님하고 이장로님이 쳐다보니까 두 분은 넘어갔을런지 maybe 다른 분들은 잘 못 봤어요 아직까지. 너는 넘어갔니? 그 제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진짜 궁금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회심 단계 그리고 그러니까 회심 단계가 1단계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을 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 단계가 이제 그 다음 단계 그리고 패러다임 시프트 단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저자의 그 의도는 거의 다 1단계이다라고 쓰고 있다라고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뭐가 그러면은 뭐가 단계의 발전을 과하게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이제 지금 제가 지금 목사로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모든 우리 행위는요 정말 위선과 가짓이 되기 쉽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겉은 되게 믿는 것 같은데 항상 잔머리가 돌아가고 특히 야망이 돌아가고 특히 어떤 경우에 분통이 터지고 어떤 경우에는 막 분노가 터지고 어떤 경우에는 감사가 아니라 막 저주가 나오고 이건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회심 단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넘어서지 못한 거라고 좀 봐요. 이 패러다임 원래 회심이란 단어의 영어의 의미가 패러다임을 시프트하라 이거거든요. 내가 보던 눈에서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시프트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 회심 단계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회심 단계에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네, 그 약간 집요하게 좀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괜찮아. 제가 원하는 답을 아직 못 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궁금한 거는. 요 단계 이런 단계가 있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단계를 넘어서 갈 것을 아마 권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걸 극복해야 되는지를 아마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사실은 교회 강단에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메시지가 안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막혀서 다들 회심은 했는데 회심을 40년, 50년, 60년을 회심에 있는 걸까? 그 얘기가 궁금합니다. 그 회심을 하고 나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열심이잖아요. 열심. 너무 열심히 믿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열심히 안 믿는 사람들에도 막 비난이 나간다고요. 비난.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죠. 근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이제 회심의 단계다 하면은 이제 좀 정중동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좀 성숙하게 정말 나를 주 앞에 죽이고 주님이 드러나도록 자기는 가능하면 강 밑으로 쫙 가라앉는데 정중동하게 움직여서 교회와 주님을 살리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가 넘어가야 제자의 단계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교회 컨설팅을 하면서 교회 다녀보면 열심히 믿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정중동 하는데 꼬리를 잘못 친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 보면 되게 잘 믿는 것 같은 사람인데 숨어서 엉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당에서 A를 결정 내렸는데 돌아서서는 B, C를 얘기하면서 같이 만나 어울리는 사람끼리 교회 분규를 일으키고 이건 열심히 관계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잘 믿는 것처럼 정중동 하면서도 뒤에서 딴짓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서 아 이런 사람은 회심의 단계를 넘어간 사람이 아니구나. 예. 그 정중동의 단계 넘어가야 제자의 단계가 넘어가고 제자의 단계가 넘어가야 우리가 말하는 성자 또 순교자의 단계가 넘어가는데 우리는 열심히 아니면 가라앉아서 엉뚱한 짓 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요. 네, 그 답이 다 되셨나요? 네. 예. 변화를 말씀하고 있다고 저도 믿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비즈니스 미션을 통해서 성교도 이루어지고 하나의 통로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어떤 그런 존재의 변화, 물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영적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해요. 광한 바다를 수영척 하는데 지쳐서 이제 더 이상 수영을 못 쳐서 막 빠져 죽으려고 내려가는데 요만한 돌이 하나 있어도 발이 딱 걸렸어. 이렇게. 에?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할렐루야 아멘하고 거기 있을 수 없잖아요. 정말 하려면 또 수영해 가야 되잖아요. 죽으려고 수영해 가는데 끝이 없어. 또 지쳐서 가라앉으려고 그러면 또 요만한 돌이 있어도 딱 숨 맞아 갈딱갈딱갈딱 치고 끝없는 미러를 끝없이 빠지면서 그러나 끝없이 바위를 밟아가면서 가는 게 믿음이라고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걸 믿는 게 아니고 불확실한 걸 믿음 가운데 믿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믿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교재로 만들어 놓은 건 정말 위험하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고 기준 제시해 주는 것도 정말 위험하고 믿음은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나가면서 주변에 같이 나가는 동료들과 동반자들과 함께 가는 그 미로를 헤매는 길이고 애매모호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성경 외에 다른 경험으로서는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애매모호한 길을 자기 주님과 나사에서 확신을 갖고 가는 길이다. 오리무중이다. 오리무중이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믿기 힘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애매모호하다. 애매모호하다. 그런데 믿음으로 간다. 애매모호하지. 네. 네. 혹시 이 애매모호함에 약간 애매모호함을 더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스승님한테 우리 저 김동호 목사님이 한번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아우야 그게 아니다 이렇게. 혹시 뭐 말씀이 애매모호해. 예, 그, 예.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가라는 거에서 한 뎁스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제가 이 비즈니스 에지 미션 모임을 갈 때마다 약간의 긴장감이 항상 있습니다. 비즈니스 에지 미션 어느 모임? 그러니까 뭐가 어떤 모임이 가든지 간에요. 예. 네, 그러니까 긴장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그 선교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왜냐면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지점의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그 낮에 여기 플로어에서 질문을 드렸던 이제 부분이 그럼 교회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요 책하고도 관련이 있고 저는 모든 에너지를 다 이제 쏟아가면서 사업에 사역이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언제나 불편한 것은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하게 되면은 죄를 짓는 느낌이 실제로 되게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 교회에서 목자로 또 섬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업가라는 방식으로 그 각자들이 회심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고 이 과정 속에서 각자 여기에 이제 뭐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 계시고 성도 일반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평신도 다 계십니다. 이 관점을 한번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보는 뷰가 어떻게 다른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이건 우리 크리스천 사업가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자주 갖고 하는데 목사님들은 교인을 양으로 보지만 사업가들은 양이 아니고 말입니다. 말 그죠? 한 번에 수십 킬로를 달려가고 양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목사님은 다른 교인은 다 쫓아오지만 진짜 사업가들이 자기 양으로 삼으려고 할 때는 다 실패해요. 아니면 공손히 숙이고 있는 사업가가 많이 양처럼 행동한다면 그럼 바깥에 나가서 따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업의 현장은 말처럼 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양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양을 치는 양치기든지 그 양치기가 타고 다니는 말이 되든지 근데 사업가를 말이라 돼 말. 근데 현대 목회,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목회는 말 목회를 성공한 목사가 거의 없대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의 입장에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양의 입장에서 읽는 사람 보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우리 신 대표는 양이야 말이야? 요일마다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잖아요. 사업가들이 자기 회사의 직원이 100명인 경우도 있고 500명인 경우도 있는데 자기가 그 판단 내리면 전 직원이 열심히 해서 생산성을 내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 자리를 주면 우리 회사가 얼마나 유지될까? 형님 얼마나 유지될 것 같아요? 형님은 어떻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내 말은 얼마나 가겠냐 그지? 아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한 1년 가면 다 망할 거다. 이건 미국 사람 얘기고 한국 사람은 바로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말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네, 그래서 저 이런 운동할 때 제가 목사지만 절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네, 초장을 흐린다고. 네. 네. MMO에? 네, 무슨 말인지 예, 다들 예, 잘 알아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좀, 네. 좀 쉬운 질문이라 머리가 깨질 것 같다. 예, 그 또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페리파토스에 보면은 돈에 대한 정의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돈을 최근에 또 돈에 관심이 되게 많이 예, 돈을 쫓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웃음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네. 그 보면은 이 웰스와 리치에 대해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책에 있습니다. 사업가에게 그리고 모든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 돈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 돈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그거를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동호 목사님 다 하셨는데. 아 그런가요? 아 제가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돈 얘기는 아까도 해도 다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또 해도 돼요? 예, 예. 아, 돈을요 제가 96년도인가 필라델피아 집회 가는데 뉴욕에서 필라델피아 내려가는데 휴게소에서 라이프 101이라는 책을 사다 봤어요. 라이프 101. 근데 그건 철저히 세속적인 관점에서 돈을 얘기했더라고요. 뭐 돈은 에너지다. 그리고 돈 버는 방법을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방법은 거짓말이다. 뭐 이래가며. 요즘에 제 주제는 성경은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어라 저렇게 벌어라 얘기하지만 그만큼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돈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정말 이번에 아마존에서 책을 30권을 영어책을 수문해가지고 읽으면서 결국 그런 단계에 도달한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우린 다 썩고 망가진다. 뭐 그런 시각의 얘기들을 좀 쓰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돈을 두 가지 개념으로 봅니다. 발하고 손으로 봅니다. 움직일 땐 반드시 그 손에 돈을 쥐어줘야 되고 손으로 움직였을 때 반드시 그 손에 돈을 쥐어줘야 되기 때문에 남이 나를 위해서 발과 손을 움직일 때는 반드시 대가를 줘라. 반대로 인도 사람들은 돈을 불로 봐요. 불.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멀리 가면 추워. 불가근 불가원. 중국 사람들은 칼도 다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게 있으면 내가 살고 저를 죽일 수 있지만 저 인간한테 가게 되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돈은 생명이죠.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돈이 돌고 돌다 마치 이 혈관과 같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려면 피가 있듯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적이잖아요. 근데 돈이 돌아야 되는데 안 도는 거에 문제 있지만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돈을 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아보다 책에 상당히 강론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해 나가는데 뭐가 중요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거를 제가 지금 들어갈까 말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혹시 플로어에서 그 들어가기 전에 내가 궁금한 게 있다. 그리고 아니면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짜지 않았죠? 둘이 안 짰죠? 제가 책을 보니까 성공과 실패의 장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목사님께서 글을 쓰실 때 성공과 실패의 개념 중에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제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크리스찬들은 100명이면 100명 다 성공하지 않잖아요. 이 성공의 개념이 신앙과 신앙이 좋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 생각, 그리고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실패를 받아들일 때 어떠한 조건이 저는 그 제가 실패에 대해서 다루면서 전 두 가지 이상 사람한테 배웠어요. 하나는 실패의 눈물로 꽃을 피워야 성공이다. 실패의 눈물로 꽃을 피워야 성공이다. 예. 그리고 그런 잔 피콕이라는 사람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은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실패에 대해서 쭉 크리스탈 처치 담임 목사님 누구였죠? 로버트 슐러. 로버트 슐러가 실패에 대해서 쓴 15가지를 제가 번역해서 실었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실패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놈들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공은 뭐냐면 겉으로는 실패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나가면 그런 과정 자체가 성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도 다르지만 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이 굉장히 우리 그 직업을 가진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소위 총체적인 성공 6가지를 얘기해요. 그건 제가 다 못 외웁니다.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공은 과정이다. 하나님 원하는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일을 원하는 방법으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게 좀 답이 되셨나요? 네. 굉장히 고맙습니다. 쉽게 해줘가지고.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책을 다 새로운 배우고 있습니다. 유인하고 있는데 아니 정장원이 이제 저희 정장원이 필요한 대표님이신데 페리키 목사님이 신단이 나올 때마다 사태는 굉장히 건강하시고 뭐 부를 거 없으신 분이 굉장히 애초로 정장원이요? 네 나도 이해가 정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또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두 분에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가요? 또 왜 건강하고 이제 장장론님을 처음 뵌 것은 아마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집회 중에 잠깐 같은 공 함께 참석한 경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저 다바오에 거기 무슨 왔다가는 홍성규 아우가 올해도 갔더니 그 강사가 장장론님하고 저였어요. 같은 호텔에서 2, 3일 있으면서 지진을 경험하고 음식 같이 먹으면서 대단하신 분이구나 설악산 오시죠. 그 오시더라고요. 우리 제프리 장로님하고도 아프리카 계실 때 채팅하시다 장로님 설악산 오시죠. 올해는 못 가고 내년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셔서 오셔서 김동호 목사님은 오시죠. 오셔서 이 장로님 오시죠. 오시고 안 왔으면 안 될 텐데 오셔서 관계 유지됐는데 아마 장로님 입장에서 보시기는 제가 막 책을 쓰는데 이게 안 팔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리셔가지고 와서 제 책 세일즈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영훈이 불쌍하잖아요. 이영훈이 자기는 다 가졌고 아무것도 없는 게 설치니까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분이 한 분 떠올랐습니다. 미국에 계시다가 필리핀에 얼마 전에 오셨다가 한국에 왔다가 다시 필리핀에 올 이유도 전혀 없는데 온 분이 여기 와 계시는데
도대체 왜 여기 와서 그러고 계시는지 네, 우리 이승훈 대표님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해리케인 목사님 2011년도에 처음 뵀었고요. 그때 이제 미국 LA에서 BMW라고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비즈니스 미션 옥션. 예, 그때 이제 여기 이제 참석 안 하셨는데 전임 대표님이시죠. 권경섭 장로님은 그 전부터 좀 알고 계셔 알고 있었던 사이였는데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좀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해리케인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더라고. 저분은 먼저 통해야지 이제 우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대표 이 단체를 들어가려면 모두 저분을 통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한테 잘 배워야 되고요. 그런 것보다 또 뭐 저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신 대표 또 우리 이승원 대표 우리 조원희 변호사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해리케인 목사님의 매력이 뭐냐라고 여쭤보셨지만. 일단은 연호 목사님하고 좀 다른 부분이 좀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외모적인 것도 굉장히 편하시고 이렇게 먹는 것 굉장히 좋아하시고 굉장히 편하게 저희를 대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사업가들 굉장히 잘 이해하십니다.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 중에 사업가의 마인드, 사업가가 뭘 고민하는지, 사업가가 어떤 고민과 또 계획들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끙끙 앓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아주 예리하게 찍으시는 언변과 이 글재주가 있으신 분이신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만나 뵐 때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그런 경험들을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걸로 좀 답변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제 사회 시켜라 제.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너는 아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스승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애거든요. 예. 바로 예. 그 까먹어가지고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그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고민이 들어서 목사님을 찾아가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기도하라고 하던가 기도를 해주십니다. 해리 목사님을 만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직원이 속속입니다. 그러면 잘라버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게 사업가의 마음을 그게 근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맥락인지를 다 예, 객관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장 장로님께서 책을 열심히 팔아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예. 핵진 목사 책을 대고 왔어요. 글자가 선생님 글자가 이렇게요? 처음에는 설악산이가 생각했더라고. 읽은 거는 잘 안 읽혀요. 3분의 2까지 뭐 그냥 놔뒀는데 그 다음에 아들아 이거 보니까 난 아들이었는데 이거 아들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카톡에 하나씩 보내기 딱 좋더라고요. 사회가한테 한번 보내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페리파토스는 아들하고 그 여행 다니는 아주 멋진데 그 결혼할 때 나도 했었으면 좋았을 때 아주 잠깐 들었는데 손자하고 해야겠다 이번에 이제 교체를 다시 읽어 보니까 이건 좀 시행 준비하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거의 피톡스스러운 아들하고 여행 다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고객들이 저기요 그렇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또 이건 북서트라는 게 난 뭐하나 그랬더니 이제 한참 벌어져야 되고 더더군다나 행복했던 건 우리 해리케인 목사의 오자바스 처음 봤는데 더 조기에 있잖아요. 조기에 목사도 좀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뭐 이게 억지로 봤던 건 이 외국에 있으면 책을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본다고 올해도 이제 제가 세 번째 봤는데 주마다 한 번씩 보는데 어떤 책도 읽어 주던데 이 책은 우리 신경시험도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어떤 종류로 봤는지 그냥 발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김동구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 것이요. 돈에 대해서 저랑 많이 비슷하세요. 저는 10년째 제가 머리 깎습니다. 머리 깎는 돈으로 제가 누구 손기는 일이 있어요. 제가 10년째 10년 넘 제가 빡빡 깎습니다. 왜?
깎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모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머리 빡 한 번 깎는데 돈 만 원도 안 하잖아요. 근데 1년에 10번이면 10만 원이더라고요. 10만 원 갖고 좋은 일 할 때 많더라고요. 저는 수입이 없어요, 별로. 뭐 중국에 가도 첩밥 현찰이 안 들어와도 수입이 없는데 이런 걸로 아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홍대 앞에 교회 하는데 막 20만 원, 30만 원 할 때 뭐 3만 원짜리 커트하고 뭐 20몇만 원 헌금하고 카페 갈 돈으로 길커피 마시고 천 원 저희가 그렇게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머리 이렇게 깎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도 잘 깎으면 장로님처럼 미남일런지도 I'm not sure. 제가 지금 오늘 이 분위기에 혼란스러운 건요. 북콘서트를 많이 했거든요. 가수들랑 많이. 근데 보통 다른 사람이 떠들고 저는 듣는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네. 와 완전 심판받는 것 같네. 아, 네. 네. 저는 어떻겠습니까? 아까 질문을 주셨을 때 들은 생각이 아마 저 사진을 보시면서도 저런 사진을 이렇게 자신 있게 메인으로 내걸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이 책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예를 들면 제 페이스북에서도 사람들한테 책 기부를 하고 이제 뭐 그랬었습니다. 책을 누구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왜 그게 어려운가를 제 생각을 해봤을 때 시중에 나와 있는 신앙 서적들하고 우리 해리킴 목사님 쓰시는 책하고 중간에 뭔가 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북서트를 진행을 하면서도 인트로가 되게 고민이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평소에 보시는 책의 내용들하고 이 갭이 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메꾸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책들이 이 중간 단계의 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리킴 목사님은 절대로 그런 책은 안 쓰실 거거든요. 네, 누군가가 써주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보다 책에 아보다를 실현하려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2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네,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참 종교를 구현해야 한다. 샬롬을 실현해야 한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종의 리더십으로 섬겨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 피조물을 돌보아야 한다.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지상 명령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거를 다 봤을 때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제가 케이스 스터디로 질문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뒤에서도 이 책에 이게 되게 앞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뒤에 말미에 보면은 직원들을 용서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보면은 사업가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 안에서 자 내가 하나님의 기업가로서 회사를 잘 경영하기를 원해. 그런데 우리 회사는 회사야.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를 우리는 지향하지 않아 라고 책에서 설명해 주고 계시고 그것이 뭐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정직하게 정의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직원이 청지기적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직원을 발견했습니다. 니네 회사 직원이랑 똑같네 뭐. 어디가 있을 거겠죠. 네. 그러나 이 직원이 일을 잘하고 해고를 하기에는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무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하고 인사 운영을 해야 아보다를 실현하는 경영이 될까요? 예. 너무하죠 이런 질문 하는 거. 왜냐면 이 책을 보고 제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원아 이제 끌고 나가. 도전하냐, 도전. 그 뭐 이런 아마 실질적으로 강론으로 딱 들어가서 회사 경영에 있어서 저는 제가 처음으로 사람을 해고할 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해고를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고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되게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때. 내가 욕먹기 싫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값이 나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옆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이 모든 희생을 다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해고를 한 다음부터 약간 좀 마음이 좀 편해지고 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직원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있죠. 그런 기준들. 그 지난번에 우리 신 대표가 직업 문제로 힘들어하길래 제가 그 군인과 용병에 대한 글을 보냈어요. 군인은 나라에 충성하지만 용병은 돈 받고 왔잖아요. 네 회사의 직원이 걔가 용병이라면 내보내야 되고 그가 정말 군인이라면 모든 실수를 용납하지 않겠느냐. 왜? 그는 애사심 충성심으로 하니까. 충성심으로 일하는 친구라면 끝까지 품어주지만 용병으로 와서 월급으로 왔더니 월급만을 보고 온 친구라면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게 기본적으로 제가 그동안 CEO들 만나면서 해줬던 얘기고 배웠던 얘기고 그 원칙은 저도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네. 우리 해리 목사님 책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 소설 형태가 아니고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주옥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독을 하기에 아주 좋은 책이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든지 거기서. 그래서 예, 꼭 읽어보시면은 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의지를 감추게 하는 겸손, 교만을 숨기게 하는 겸손, 지혜에서 오는 겸손, 겸손의 정도를 가져야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나이가 드는 것, 아는 게 많아지면 교만, 할 일이 많아지면 부채, 경험이 많아지면 거짓말 세진다, 지혜 없이 늙게 성경이 화장입니다. 일자 무심, 이자 유심, 성자 박심. 비웃음은 열풍도 아니고 중풍은 지혜를 얻는다. 몸은 마음을, 마음은 말을, 말은 너를 담는다. 불편한 진실보다 아름다운 그것을 택하는 대로 불편한 진실을 아름답게 다듬어 세련되게 드러내는 지혜. 다른 것으로 망가진 인생은 쓰는 것으로 치유, 쓰는 것으로 정면된 인생은 참맛으로 보여. 비범으로 가져진 평범은 겸손이다. 과거의 가난으로 지금의 가난을 변명하지 마라. 하나만 더 있고 반대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은 머리에 남고 사랑했던 추억은 가슴에 남고 사랑했던 사람의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미숙한 사람의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장로님 있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예. 해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 아들이 저기 호주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라오스로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라오스에 해리 목사님을 아주 팬이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간다니까 깜짝 놀라요. 그래서 잠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미국적이고 동생분이래세요. 계속 라오스에 그 저희는 이제 아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한 30명 정도 갔는데요. 책하고 삶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는 그 첫째 질문이요. 좀 이따 좀 해주시고요. 책에 쓴 내용하고 우리 목사님의 삶이 너무 똑같아요. 저도 저는 남부 CBMC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직임이 장로지만 내 행동과 아니면 제 삶이 똑같지 못하죠. 궁극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야 되네. 그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이 많습니다. 지금 저는 이 책을 장장로님한테 무료로 좀 엄청나게 저 연합교회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읽지는 못해서 드문드문 있는데 우리 저희 천사가 있고 대신 꼭 오늘 참석하려는데 좀 아파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정건사 저기 아내가 대신 뭐 읽어주라고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째로
아 대개 보면은 이 가정교육이 그 저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물어보는데요. 자녀교육을 거의 엄마가 시키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제 아들이 있어서 아들을 위주로 해서 아들하고 여행을 가고 아들한테 제가 또 질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들이 돈 벌어서 10분의 1을 나한테 가져와라 이런 것도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뭐냐면은 어떻게 아들이 교육을 책임지게 된 이유가 뭔지 대개 여자들이 어머니들이 모성애가 있어서 잘 하는데 특히 헨리 목사님은 조금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조금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걸 생각해서 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아들이 결혼해서 무엇을 해줄 건지 집이나 지참금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줄런지 뭐 이렇게 좀 저희 집사람이 있고 퀘션이에요. 그럼 목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러면은 너무 많아요 질문. 예,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고생해더라도 여행을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아버지 학교를 제가 5년을 했는데 우리 헨리기 목사님 같은 분은 아버지 학교 초대를 해서 아버지에는 권위를 많이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들의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들한테 여행을 그리 많이 가지 못하고 많이 못 해봤는데 그 부분을 아들에 대한 애정, 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남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고요. 뭐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 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라오스 박청선 선교사님은 제가 89년도 MDB 들어갈 때 동기입니다. 동기. 거의 30년 동안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미국에 전 시카고 있을 때 미국에 캔자스에 있었고 뉴욕에 있었고 해서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신학부장님도 제가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 친구는 저를 당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말 들을 자격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참 존경하는 후배인데 너를 좀 존경해서 좋아요. 그거고 저는 아들에 대해서 유달리 떠든 것은 아들 옆에 많이 못 있었잖아요. 어릴 때 제가 어떤 말에 놀렸냐면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와갖고 자기를 한 달 괴롭히다가 갔다 또 몇 달이 또 와갖고 자기를 한 달 괴롭힌대. 우리 큰 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때 뭐 출판사 하다 유학을 가가지고 막 제가 여기 없으니까 돈들 다 떼먹고 도망가고 막 엉망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우리 아들이 보기엔 아빠를 못 보고 웬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귀엽다고 데려오는데 이 아저씨가 누군지 뭐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안 흘렸는데 눈물을 너무 흘렸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1년에 꼭 한두 달은 애들하고 같이 라드 차를 몰고 가면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 집사람이 뭐 바쁘고 이럴 때는 제가 애들 데리고 차 타고 가면요. 24시간 차 안에서 떠듭니다. 차 타다가 별 얘기 다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해준 적 있어요. 우리 집안이 우리 할아버님이 사냥에 미쳐서 망한 집안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공부도 매일 못했는데 서울 오셔서 어떻게 자립하셔서 아빠를 고등학교, 대학교, 미국에 유학까지 가고 이렇게 아빠가 그 우리 아버지의 스텝을 갖고 올라섰는데 너희 할아버지를 못 봤지만 할아버지 존중해라. 그런데 너희들도 내 나이 되면 니네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할아버지를 밟고 일어선 아빠는 미국에 와서 너희들에게 큰 교육적인 영향을 줬는데 또 그걸 디딤고 하나님 앞에 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그 가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해마다 해요. 이제 다 외워요 애들이. 근데 차 타고 가면요 처음에 되게 싸웁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막 차 타고 서로 울고 막 끌어안고 막 기도해주고 1년에 그걸 두 번씩 해요. 두 번씩. 예. 근데 이제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내가 바빠지니까 예, 뭐 그렇게 살아왔고요. 저는 겉하고 속이 다른 짓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교육에 붙어있는 게 기적이고 제가 영광입니다. 어떻게 이런 설교를 듣고 사는지 예, 뭐 우리 김동호 목사님처럼 예쁘고 간략하게 못합니다. 그냥 막 이 쉰 목소리를 그냥 예, 그런데 우리 남아있는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장로님이 지금 저랑 30몇 년 친한데 목사님은 30년을 지켜봤는데 앞뒤가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저의 매력은 앞뒤가 똑같은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일부 몇 사람이 그래요. 예, 질문 있으신 건가요? 예. 승훈이 좋은 얘기한 거예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페리 목사님을 위한 찬양 포스터. 근데 제가 페리 파토스를 책을 받아서 하루만 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후반 좀 찡하고 눈물이 났는데 내용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삶 속에서 참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아들들에게 내 자신을 부끄럼없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정말 그 사람의 삶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아부다처럼 이제 그 12가지 덕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후반증하지는 않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저지면타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어떻게 살아야 성령 충만한 삶인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게 이런 삶이라고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슬프고 없는 일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사는데도 우리와 괴리가 있는 그 부분 아까 신대표님 말씀하신 중간 단계가 공감되지 않고 와닿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길잡이랄까 그런 솔루션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미가 된다면 다음 책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릴 정도가 아니라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때 오늘 주신 여러 강사님들의 그 말씀과 또 그 어떤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나타나면 좋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만 보내주면 교육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단점을 다 보여줘야 자식이 날 용서해 주죠.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정말 용서를 빈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 위튼 다닐 때 동생을 위해서 동생을 위튼 고등학교 쪽으로 옮기면서 기숙사에서 나와서 방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그 조금 사기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많은 건 아닌데 제가 가보고 화가 나는 거야. 넌 아빠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밖에 계약을 못했냐? 그래서 밤에 자는데 못하는 게 당연하지 첫 경험인데 그래서 재단은 막 울다 우리한테 우리 아들한테 아빠가 나한테 미안하다. 네가 뭘 알았겠니? 근데 아빠는 아빠의 시각으로 너를 너무 탓했다. 그러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고 뭐 아들한테 잘 보여주려고는 없었고 있는 그대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큰 아들은 아직도 난 아빠인지 아저씨인지 그걸 헤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뭐 이 책이 나왔을 때 저 조원인 변호사를 줬어요. 근데 저거 읽고 나서 그동안 형님 거 보던 것 중에서는 제일 빨리 읽었대. 다른 건 어려워서 못 읽었는데 뭐 그랬잖아 네가. 좋았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야, 5분 뒤면 끝내자. 예, 그 질문을 딱 저기 짧은 거 하나랑 클로징 질문 하나만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 자꾸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좋죠. 네. 그 조원희 변호사님, 그 아까 이 강의 해주실 때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도 보면은 원칙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있는데 그런 원칙을 세워가고 경영을 해가는 데 있어서 여기서 나중에 사업을 하실 분, 현재 하시는 분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좀 실질적인 고민이 되는 것이 있다라면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일 나와 나와.
지난 1년간 이제 그 같이 그 하면서 참 고민스러웠던 것들은 결국은 이제 사람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 저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의 삶의 필요를 돕는다라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분명히 이 친구가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뽑았는데, 그만큼 안 올라오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게으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좀 많이 속상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한 다음에 기도 일기를 쓰는데, 거의 한두 달은 아마 그 친구에 대한 일기로 막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다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뭐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그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성경 말씀에서 그 이제 포도원에 이제 예수님께서 농부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은 뭐 10시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2시에 부르고, 4시에 부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이 친구는 올해는 하나님께서 한 4시쯤 부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예컨대 수익이나 매출을 올렸으면 이 친구는 혹시 하나님께서 올해는 그때 늦게 부르신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이 친구한테 한 2, 3년의 기회는 줘보자 라는 생각으로 두 명이 저를 많이 이제 고민스럽게 만들었는데 두 명을 그렇게 좀 넘겼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올해 넘어오면서부터는 그 두 친구들이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결국은 사람의 문제를, 이게 회사라는 조직 속에서는 이제 규율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우해야 되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또 크리스찬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람을 품고 이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를 기다릴 거냐 하는 좀 이 대분적인 좀 다른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인 회사야 조 변호사하고도 10여 년 동안 친하고 회사를 잘 아니까 개인적인 건 이제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고요. 저는 사람을 만날 때 딱 셋으로 정의합니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인지, 그러면 무조건 섬깁니다. 그가 무슨 짓을 해도. 두 번째, 나와 동역을 해야 될 사람인지, 시너지를 낼 사람인지 생각하면 그 시너지 내는 일에 합니다. 좀 거칠어도. 세 번째는 제가 배워야 될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제 인생의 스승님들. 저는 우리 김동원 목사님이 제 선배님이고, 저희 권장로님은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스승님으로 여기는 분입니다. 권장로님이 그래, 왜 자기한테 스승이라고 그러냐. 제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스승이 없었어요. 이제 환각 가까이 돼서 몇 년 전이니까 이 나이가 돼도 스승이 없으면 난 정말 꼴변으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적 권장로님이 뭐라 그런 걸 노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김동호 목사님도 제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아마 김동호 목사님이 뭐라 했을 때 아니요라고 토시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들이니까. 제가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도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동역을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성을 높여야 되니까 계속 날카롭게 해가지고, 섬겨야 될 사람은요 정말 제 거 다 뺏어 먹어도 섬깁니다. 요 세 가지 원칙으로 살아가는데, 원인 없던 뒤에 회사 직원을 섬겨야 된다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파트너로 생각하면 쪼아야지. 아주 그게 대원칙입니다. 네, 대원칙입니다. 근데 제가 장장로님도 형님으로 모시고 그랬거든요. 아마 노로 안 할 겁니다. 뭐 그걸 충분히 이용하실 분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반대로 뭐 내가 제자처럼 얘기는 니네들이 나한테 대든다 그러면 막 돌아버려. 알았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죠. 넌 미워 지금. 네, 시간이 다 돼서요. 이 아부다를 주제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 예배로서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모두가 일을 하고 사는데 이 예배로서의 일, 우리는 어떤 하나만 기억하고 간다면? 저는 조그만 비즈니스를 꽤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캄보디아 뚝뚝이 1000대 이상 했어요. 예, 뚝뚝이죠. 800 몇 년 동안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교회는요,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거나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거나 별 구별이 없습니다. 단 예배 시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프로크레임을 선포하는 거고 나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막 밥을 먹을 때나 그래도 설거지 할 때도 그게 예배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이니까.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혼돈받아서 교회 나간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아니 뭐 자기 아들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예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노골적이니까. 그러나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이 그리고 여러분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은요. 그것은 대충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더 예배자 사람 사야 되지 않겠냐. 뭐 제가 참 말 못하거든요. 네, 뭐 제가 말하는 걸 풀어서 써놓고 나니까 앞뒤가 하다 맞더라고요.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의무적으로 앉아계신 거 알거든요. 네. 좀 끝내줘.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 같이 삶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저녁 늦게 또 참여하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 페리파토스에 정말 꽂힌 게 이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회사에 나가면 한 명씩 데리고 인트라무러스를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를 같이 돌면서 그 직원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직원이 내가 뭐를 생각하고 있고 직원은 또 회사에 대해서 뭐를 생각을 하고 있고를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가정생활도 얘기하고 아이들 얘기하고 하면서 이 같이 이 페리파토스가 같이 걸어가면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같이 곁에 있는 사람이랑 한 시간 정도 같이 걸어가면서 아무 뭐 주제 없이 그래서 그 집안 얘기부터 시작했고 서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깊이까지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둘만의 걸어가는 시간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회사 안에서 사무실에서 했던 얘기 이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고 또 이 선생님한테 배우는 그러한 방법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상기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우리 해리 목사님은 참 특이한 사람이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삶에서 어떻게 확 산소가 이렇게 탁 터지면서 우리한테 이게 아주 상쾌함을 주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입으면 괜찮은데 바지도 완전히 빈티지해서 그냥 다 찢어진 바지도 입고 하고 저 설교도 이렇게 참 이게 중공군 모자 쓰고서 쓰레빠 신고 설교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 복장에 대해서도 본인은 뭐 전혀 상관 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같이 하면 할수록 이게 마음이 확 이게 터지고 시원함을 주는 냉수 같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 해리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여기 오늘 지난 월요일 주일날 저녁부터 여기 오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이 바기오 그 다음에 여기 마닐라까지 뭐 이거 누구 강사료도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 비행기 값 되면서 제가 좀 와서 한번 합시다 했더니 먼 길을 이렇게 찾아와 주신 우리 강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랜 여정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